저희가 오늘 이제 크삼 크사 우리 한국 축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건데 우리 K리그 3, K리그 4에 대한 그 관련한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한번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박지성 선수가 생각하는 크삼 크사 리그의 매력은 솔직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제가 뭐 런던에 있다 보니까 K리그도 잘 못 보거든요. 매력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뭐 각자의 리그만의 매력은 있어야지 어쨌든 팬들이 보러 오기 때문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이제 그만큼 앞으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는 이제 각 팀, 각 리그에게 달렸다고 보고 있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또 뛰었으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4부 정도가 일단 프로로서 딱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는 최상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곳에서 뛸 수 있는 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수 발전에 있어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풀도 그만큼 넓은 거. 인재풀도 그만큼 더 넓고 어떻게 보면 뒤늦게 성장하는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K3, K4가 없다면 네네. K1, K2에서 모든 선수들을 찾아야 되지만 K3, K4가 있다면 그 선수를 찾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수에게는 상당히 크게 더 좋을 거고 또 어떻게 팬들 여러분께도 각 지역 자기 집에서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팀이 생기는 거고 또 거기를 또 응원하게 되고 유럽에서 보면 이제 자기 가까운 팀을 응원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조그만 동네인데 네. 거기에 영구의 뭐 팀. 런던이지만 뭐 아스날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가까운 팀을 3부, 4부 리그, 네. 5부 리그를 응원하는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K리그 1, 2에서 못 뛰는 친구들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게 목표냐, 꿈이냐 그랬더니 단 한 번 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게 자기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데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도 물어보시네요. 크삼 크사에서 감독제의가 들어온다면? 아니요, 감독제의를 저하게 못할 거예요. 저는 이유를 알 것 같긴 한데. 네,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서 벤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의가 못 들어오죠? 네, 네. 규정 위반. 징계 맞아요, 징계. 그러니까요. 네. 무자격증 이런 거니까. 감독 자격증을 혹시 이렇게 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영국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따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선수 출신들을 감독으로 탈바꿈시키는지 가르치는지가 궁금해서 프로의 감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말 관심이 너무 많고 실제로 또 계속 공부를 하니까 뭐를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아 뭐가 내 적성에 맞구나 뭐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걸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서 지금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도 해보고 있는 단계이죠. 네. 아 이것도 물어보시네요. 일단 K3, K4 팀들 있잖아요. 일단 유니폼 중에 저희가 쭉 보여드릴 텐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픽해달라고. 아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저 두 팀 나왔는데 두 팀? 두 팀 어디죠? 두 팀이 김해시청하고 김해 목포시청 목포시청 그러니까 김해와 목포죠? 네 그래서. 일단 색이 다 똑같네요 빨간색? 빨간색에 검은색 저는 김해시청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많이 입었어요. 대표팀도 그렇고 뭐 그렇죠. 소속팀도 그렇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들어간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했던 그 대학교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유니폼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느낌들 있어서 저희 축구센터의 유니폼도 빨검이에요. 여기서 깨알 갑자기 그 그렇죠. 팀을 갑자기 공부하시는 자 좋습니다. K4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도 혹시 색은 그렇죠. 달라지지 않아요. 네. 한 팀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팀을 받으려면 일단 다 빨갛게 해라. 우리 약간 검은색을 섞어서. 어디 겁니까, 여기서? 충주 시민. 야, 이것도 맨유 선수 생활할 때 저런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연습복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유니폼 다 예쁘게 쓰네요. 예. 네. 크삼크사 팀의 구단주가 된다면, 사실 구단주에도 약간 관심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있죠. 행정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구단주가 될 수 있다면 팀에 꼭 심어주고 싶은 축구 철학 같은 거? 저의 축구 철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단주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돌아다녀서 알게 된 가장 큰 거는 어떤 게 맞다고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팀을 얼만큼 길게 보고 어떤 팀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꾸준히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팬들이 어떤 축구를 좋아하고 이 지역의 특색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PSV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필립스라는 회사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런 걸 많이 들여와서 시험해보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의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지 제가 구단주라고 제 철학을 갖고 심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빅보지예요, 진짜. 저희가 질문은 이제 구단주가 된다면 팀에 어떤 걸 심어주냐고 했더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팀의 주인은 구단주가 아니라 그 연고라고 있는 그 말 그대로 역사이자 팬들 연고지의 특성이 중요한 거지 구단주는 그걸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잘 팀 하나로 묶어서 그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구단주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저 질문을 하면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선수와 감독으로 싹 바꾸고요. 근데 진짜 이거를 하나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역시 다르시네요. 자, K리그 3, 4 리그가 흥행을 위해 K리그 1, 2 리그와 차별화 시켜야 될 점이 혹시 있냐?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차별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레벨적으로도 분명히 다를 거고 또 이제 막 출범을 한 리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3부 리그, 4부 리그도 그 지역의 팬들이 이 팀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응원을 한다면 그 리그 안에서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팬들과 함께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3, 4분은 일단 승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스토리를 잘 만들어 나가느냐. 네네. 또 팬들과의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나아가느냐가, 어쨌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리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그걸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지 지금 1, 2부 리그가 차별화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이 리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게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을 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색깔과 자기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냐. 좋습니다. 오늘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프로축구를 꿈꾸는 미생, 미생인 K리그 3, K리그 4 리그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가장 중요한 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축구 선수라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은퇴를 할 때까지. 어쨌든 K1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선수, 내일이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K3, K4 선수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난 여기서 더 해봤자 안 될 거야, 난 그냥 여기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가요? 포기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정말 질문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왜 해버지, 빅버지라 불리는지 알겠고 정말 너무나 좋은 대답도 많이 들었는데 또 사인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어떠셨는지요? 네. 시작하는 K3, K4 리그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 역시도 또 관심 가질 테니까 또 이렇게 모든 축구 리그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에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축구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들이 해보지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공식적으로 좀 더 이런 걸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지 구단주가 되다. 도대체 어떤 선수로 어떤 팀을 만들까? 최근 월드컵에 같이 했던 이훈재를 버린 이유는 뭡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너무 인맥 아닙니까? 차붕! 공격진은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아, 그러게요. 월드컵. 최소 16강 가지 않을까요? 최소 16강이다.